반갑습니다. 한국 불교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통일신라 말기 선종의 이 도래까지 선종의 수용과 전개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고려시대와 조선 그리고 근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보았던 신라 말에 사회도 혼란스럽고 이 왕조의 교체도 자주 일어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가지고 밀란도 자주 발생하고 이런 어수선한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중국에 유학했던 스님들이 선종을 참선을 공부해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보통 처음에는 화엄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가 당시 중국에 널리 퍼져 있던 그 선종을 보고 그걸 공부하신 거죠. 그래서 물론 도의 스님 이전에 법랑 스님이나 신행 스님 같은 분이 계셨지만은 이제 이 도의 국사께서 도의 스님께서 최초로 그 중국의 육조 해능 스님의 선풍을 공부해서 오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스님 그리고 홍척, 해소, 해철, 절중, 채징 막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산문을 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흥하게 된 것이 아홉 개의 산문이라고 해서 구산 산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산문을 열었지만은 그 흥망성쇠가 다 달라가지고 지금 이름만 남아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분들 중에 한 분께서 우리 증심사를 창건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도윤 스님이 증심사를 창건했는데 이분은 도윤 스님이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철감 스님이라고 하면 그분의 그 탑비가 부도가 국보이기 때문에. 국보이긴 한데 너무 멋있어요. 하순 쌍봉사에 있죠. 그분이 이제 철감선사, 성은 박씨, 호는 쌍봉, 한산주 장국은 출신이신데, 이분도 태어날 때 아주 신기한 태몽을 꾸고 태어나시고, 18살에 승려가 되어서 화엄경을 공부하셨는데, 825년 당나라에 가가지고, 도일 스님, 마조 도일 스님이죠. 아주 유명하신 그분의 제자 보원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아직 이 선종을 받아들일 그럴 기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금강산에 머무르면서 후학들을 지도하고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시호가 철감선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철감 국사, 철감 선사라고 이제 후일 부르죠. 그리고 이분의 이제 그 제자가 절중 스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자 산문을 창건해 가지고 구산 산문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윤 스님을 사자 산문의 시조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시대에 이르러서 이 증심사를 중창을 하게 되시는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해조국사입니다. 해조국사. 본명은 감진, 시호가 해소. 고려시대 때그 유명하셨던 해조국사 이 정현 이분과는 다른 분이다. 이분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증심사를 중건했던 이 해조국사는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창립해가지고 선종 불교가 위기에 몰리게 되었을 때 사굴 산문을 이끌고 가지 산문의 학일 스님과 더불어서 선종 부흥에 아주 노력했던 그런 분입니다. 이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천태종을 창립했는데 왜 선종 불교가 위기했냐 하면은 이 천태종이 선을 위주로 교를 함께 공부하는 그러한 그 종단인데 당시에
선종 스님의 70% 정도가 이 선태정으로 선종의 스님들이 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종 입장에서는 위기죠. 그럴 때도 이분은 가지 않고 꿋꿋이 이제 더욱더 선종의 그 선풍을 유지했다 하시는 거죠. 이분이 이제 춘천 화학사, 광주 증심사, 순천 정회사 등지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증권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풍수지리설이 우리나라에 이제 유행하게 됐었는데 도선 스님이 유명하시죠. 도선 스님은 동이산 그 해철 스님 그 문화인데 따로 광양 옥룡사에 계시면서 이 풍수지리설을 널리 폈습니다. 단순히 무슨 묘를 잘 쓰고 이렇게 해서 뭐 후손이 흥한다라는 그러한 차원의 풍수가 아니고 우리가 이 자연 환경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연 환경은 우리에게 이로운 것을 주는 것도 있고 또 해로운 것을 주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그것은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흉지를 길지로 만드는 그러한 그 풍수였죠. 그래서 우리 전국을 보았을 때, 이 비보 사찰이라고 해가지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이제 그러한 그 절들을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보완을 한 거죠. 그래서 비보 이 사탑설, 비보 사찰을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절에 가보면은 이 절은 뭐 의상대사가 창건했네, 원효대사가 창건했네, 누가 수행했네, 또뭐 도성국사께서 이렇게 하셨네 이런 그 유래를 많이 볼수 있을 거예요. 곳곳마다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고려시대로 넘어갑니다. 고려시대 하면은 우리나라가 불교국가였습니다. 참그 고려 이 고려 통일신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고려는 아주 이제 국가에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백성들 모두가 그때는 뭐 종교 인구가 뭐가 몇 퍼센트 이런 설문조사 할 필요가 없죠. 전국이 다 불교니까 불교 국가를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조선시대가 성립할 때까지 쭉 이어져 가고 조선시대가 성립했다고 해서 불교가 딱 없어진 게 아니고 불교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정치 이념으로서 어떤 정책을 했는가 그것만 달라졌을 뿐이죠. 고려는 왕건이 세웠죠. 후삼국의 그 혼란을 극복하고 고려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분은 왕이 되기 전부터 수많은 스님들과 교류가 있었고 공부를 했었고 또 집안에서도 절을 창건하고 아주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제 숭불 정책을 했겠습니까? 그때 이제 수도가 개경이었는데 사찰을 많이 창건하고 또 돌아가시면서는 훈효 10조라 해가지고 후세의 왕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훈인데 여기에서도 불법을 숭상하고 사찰을 보호하고 불교 행사 연등회와 팔관회 같은 것을 꼭 준수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을 통일하기까지 다시 한번 후삼국을 통일하기까지 많은 그 전쟁을 겪어가지고 민심이 피폐해지고 국토가 황폐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도 수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논산에 개태사를 짓고 벌원문도 지으시고 또 왕건이 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신령의 그 은덕이다. 앞으로도 이런 불교의 그런 도움을 받아서 국가가 안정되고 발전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기원을 담아가지고 절을 창건하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고려의 그 왕실에서는 그 원찰과 진전 사원들을 많이 또 지었어요. 그리고 예를 보게 되면은 광종이 그 불일사, 귀법사 이걸 세우고 현종 때 현화사, 문종 때 흥황사,
선정 때 흥원사, 숙종 때 국정사, 전수사 이런 큰 절들을 세워가지고 그 왕들마다 다 새로운 절을 세우고 거기에 스님들을 1,000명, 2,000명 이렇게 모셔가지고 했으니까 얼마나 그 불교가 성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국왕들의 그 영정을 모시고 돌아가신 분들 제사 지내는 그 진전사원을 했었는데 물론 나라에서 종묘 사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제사를 지내기는 하지만은 또 따로 돌아가신 그 선조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교적인 그러한 그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원찰들을 하면은 그냥 가만 그것만 지었겠어요? 거기에 따른 인력들이나 뭔가 또는 그 토지들 그러한 것들이 수반되어 가지고 이렇게 또 사원의 규모가 엄청나게 이렇게 커지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 스님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는 그런 행사 한 번씩 하면 만 명씩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어느 정도로 추산하면 한 100만 명 정도? 그 중에 10만 명이 스님이었어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율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지 너무 비대해져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긴 하지만은. 근데 이 고려시대 때는 정말 그전 국토의 8분의 1, 10분의 1, 그리고 거의 국민의 그 10분의 1 정도가 전부 다이 불교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거죠. 참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치 이념으로서는 이제 점차 이제 유교가 들어와가지고 그를 체계적으로 이제 정비하고 하는데 그러한 그 유교의 관료들도 다 기종 문벌인데 이분들도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불교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다 불교식으로 지내고 또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들이 넷이면 한명 출가가 허락됐는데 다음에는 세 명이 있으면 한명 출가로 바뀌기까지 했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많은 스님들이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절이 있으면은 그 신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 향도라는 계를 딱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이 절을 건립하고 보수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나중에 조선 말기에 우리 불교가 참 단합하고 있을 때이 절을 중심으로 수많은 계가 있었습니다. 계를 조직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화살을 유지하고 하는데 큰그 힘이 되었죠. 그 전통이 고려시대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건의 유훈대로 연등이와 팔관의 행사는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원래 연등에는 이 석가탄신일에 연등 켠 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2월 보름, 농사 짓기 전에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있었고, 또 팔관에는 이제 가을 거지가 끝난 다음에 추수감사와 더불어서 이 전몰 장병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제를 지내는 추석 때 조상들에게 제 지내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한 행사를 아주 크게 이어왔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 불교의 절이 많고 스님들이 많고 그걸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그 관리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절은 이제 문화체육부 같은 데서 문화유산 차원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고려에서도 불교 교단하고 이 스님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도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국가 운영 체제 안으로 이제 포함시켜가지고 포함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보호가 되고 그 동시에 통제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광종 때 중국을 본받아서 과거제도를 봤습니다. 고려 광종 때. 근데 이 일반 관료만 뽑는 게 아니라 스님들도 과거를 봤어요. 스님들 과거는 처음에는 화엄종하고 법상종 그리고 선종의 스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화엄종, 법상종은 경전을 위주로 이제 시험을 받고 또 선종은 다른 이제 이걸로 봤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천태종이 생긴 다음에는 천태종까지 해서 이네 파트로 나누어서 시험을 봤습니다. 고려 때는 스님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성과를 통과를 해야 중요한 그 사찰에 주지도 하고 요즘 뭐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승진 과정을 쭉 밟아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수많은 스님들이 이제 훌륭한 스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스님이 이제 이 승과를 통과하면은 대덕이라는 증호를 줍니다. 대덕. 우리 요즘에 대덕 스님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고려시대 때 승과를 통과한 스님들은 대덕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 이렇게 이어져가죠. 크게 이제 교종과 선종으로 나눴을 때 대덕,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는 다 같아요. 근데 교종은 삼중대사 다음에 수좌, 그 다음에 승통이에요. 그리고 선종은 선사, 대선사고. 우리 요즘 그 상식하고 조금 다르죠. 그 선종의 선사, 대선사는 이해가 되는데, 교종의 이 수좌가 있잖아요. 수좌는 보통 우리가 지금 참선하는 스님들을 수좌스님, 수좌스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조계종에서도 수좌라는 그 직책이 있습니다. 선방에서 수좌하면은 방장스님 다음 자리가 수좌예요. 그래서 성광사 같은 경우에 수좌 스님 누구예요? 범정 스님. 그러니까 방장 스님 다음에 수좌 스님이에요, 원래. 근데 이것이 이게 지금 요즘에 참선하는 스님을 이제 수좌라고 이렇게 불러서 그렇지 예전 고려 시대 때는 교종의 그 높은 그 스님을 수좌 스님이라고 하고 제일 높은 스님이 승통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선종에서는 이제 선사, 대선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왕의 고문인 왕사, 그 다음에 나라의 스님이라 국사, 이렇게 이제 칭호를 주었던 거죠. 이분들이 승과에 합격을 해야만이 승계, 이렇게 직위를 받고, 주지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의 수준이 대단히 높은 거죠. 가령 이 화엄 계통의 그 시험을 보신 분들은 십조론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리는 다 그런 식의 그 시험을 봤다고 그래요. 예전에 이 스님들은 참 대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뭐 기록해가지고 들고 다닌 거 아니고 이런 경전이나 이런 공개된 것들을 모조리 다 처음부터까지 다 배우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국왕의 자문 역할을 하는 왕사 스님과 국사 스님이 있는데, 당연히 그 왕사 스님은, 아주 명망있는 고승 중에서 국왕이 스승으로 이제 모시기 때문에 그 제자의 예를 표하면서 모셨고, 그 다음에 이제 왕사 다음에 국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국사는 왕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칭호를 국사라고 내려요. 이 살아계시면서 국사를 하신 분들은 네 분인가밖에 없습니다. 전그 통계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왕사를 거친 다음에 국사로 된다. 왕사 있고 국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불교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관청이 승록사인데, 여기서 승적도 관리하고 주지 인사도 하고 또 왕사나 국사를 임명하고 고승들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장례 탑비 같은 건립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한 거죠. 뭐 지금도 국가 이 조직에는 다 이제 담당 기관이 이제 있어야 하지만은
종교단체는 종교 문화체육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대청에서 지금도 이렇게 다 하고 있죠. 단지 이제 스님들에 대한 그런 것은 따로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 종무원이 있어가지고 하고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의 그 인사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총무원장 스님을 문화공보부 같은 데서 아니면 교육부, 옛날에는 문교부라 했겠죠. 장관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 임명장을. 얼마 안 돼. 참 지금 이제 우리가 종교와 정치를 이제 구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인데, 이렇게 문화적인 차원에서 서포트는 해주는 것은 좋지만은 인사권에 도장을 찍어줘서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파가 이제 또 정비도 됩니다. 전기에는 화엄종, 법상종, 선종 이러한 그 신라 시대를 종파가 이렇게 쭉 있었는데, 화엄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화엄경 공부하는 곳이고, 법상종은 유식 계통의 현장 스님이 당나라에서 인도에서 유식을 공부하고 와서,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의 법상종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구유식이라고 해가지고 좀 달랐죠. 현장 스님부터가 신유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종도 법상종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선종은 이제 참선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선종이죠. 특히 구산 선문으로 대표되는 그 수많은 스님들이 다 이제 선종인데,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문파는 이렇게 많이 갈라졌지만은 뿌리가 전부 다 중국의 달마 스님 이후 6조 해능 스님의 그 제자들을 그 뿌리로 두고 있으니까 다들 같은 뿌리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는 조계종이다. 조계가 바로 6조 해능 스님을 그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조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종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이제 그 조계종을 이루는 그러한 종파입니다. 물론 다른 거뭐 밀종이시 뭐시 이런 것들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한 것이 아니고 크게 봐서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세기 초에 대각국사께서 이제 의천 스님이 천태종을 들여와서 4대 종파 체제로 이제 되는 겁니다. 부산선문의 성립과 조계종을 보면은 신라 후기에 이제 들어와서 급속히 이제 전파가 된이 선종이, 처음에는 그 지방 세력, 지방의 호족들이 많이 후원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는 통일이 되고 나서 당연히 호족 세력들도 하지만은 이제 왕실과 국가의 많이 이제 지원을 아주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한 100년 정도 지나면서 구산 선문이라고 9개를 이제 증하게 되는데, 광종 때, 광종 전으로 이제 다 이렇게 정비가 됐습니다. 구산으로. 그래서 도의 스님은 가지사문 보림사, 가장 빠르죠. 이제 그래서 도의 스님은 우리 조계종의 뭐라 종조, 우리 할아버지 스님을 도의 스님으로 이렇게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장흥 보림사가 가지사문인데, 도의 스님은 장흥 보림사에 살아셨던 게 아니고, 저분은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선종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강원도 설악산에서만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그 제자였던 최징 스님이 나중에 이제 크게 열고 나서 우리 할아버지 스님은 도의 스님이다 해가지고 가지사문을 시조를 도의로 보는 거죠. 그리고 도헌 스님의 희양산문, 이게 이제 봉암사고,
홍척스님 실상산문, 실상사입니다. 그리고 해철스님은 동의산문, 대안사인데 예전에는 대안사인데 지금 태안사라고 하죠. 태안사. 그리고 현욱스님의 봉림산문, 봉림사. 무염스님의 성주산문, 성주사. 범일스님의 사골산문은 불산사. 도윤스님 사자산문은 홍령선원, 이엄의 숭의산문은 광교사. 저렇게 해놓으면 이제 9개 나겠는데, 요즘 어디지 하는 것은 좀잘 이렇게 얼른 그것도 적어놨어야 되는데 모를 거예요. 가지산문은 장보림사, 희양산문은 문경봉안사, 실상산문은 남원 실상사, 동의산문은 곡성태안사, 봉림사는 이것이 그 상주라고 그럽니다. 상주. 예. 이 성주산문이 보령, 보령, 사골산문이 강릉, 사자산문이 영월, 그리고 숭의산문이 해주, 개성, 개성, 이렇게 됩니다. 이쪽 전라도 지방에 세 개나 되죠. 여기 참 불법의 뿌리로 보면은 여기가 참그 유서 깊은 곳인데, 그래서 이 구산선문은 이 조계종이라는 그러한 선종으로 자연스럽게 결집이 되었다 그럽니다. 우리 조계스님이 그 육조 해능스님을 조계스님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에 이분이 계셨던 그 절에 가보면은 그산 앞에 조그만 개울이 흐른대요. 뭐 강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은 이름 붙이는 거참 좋아하잖아요. 멋지게 의미를 붙여가지고. 이제 조계. 또 거기 사는 조계산. 우리나라에서 조계산은 어디입니까? 송광사에 있는 조계산이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모방해서 조계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계라는 말은 이제 우리 한국 불교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그 용어인데, 바로 그 나중에 이 보조 진일스님이 이제 정예결사 운동하고, 또 태고, 보우, 나옹, 해근, 이런 분들이 이제 또 가나선을 탁, 이 재창하면서 아주 이제 명실상부한 우리 한국 불교의 중심이 종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또 억불 조선시대 때는 이런 이름들을 폐지하고 다시 선종으로 이렇게 또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다시 1941년에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다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이렇게 다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화엄종은 이 의상스님이 이제 화엄종 시작하셨죠. 실천적인 행동, 그 수행을 중요시했던 분입니다. 그 이론적인 그런 것보다도. 근데 이제 선종이 이렇게 부흥하게 되니까 조금 위축이 됐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화엄경은 이 불교에 있어서 최고의 경전이고, 화엄을 모르면 안 되죠. 이건 이제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이게 이제 오다 보니까 남하하고 북하 이런 식으로 파도 생기고 이제 그랬었지만은, 나중에 또, 뛰어난 스님들이 와가지고 다시 통일시키고 또 이어오고 그런 그 이제 그런 그 과정이 밟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스님을 이제 보게 되면 그 희랑 스님이랄지 관예 스님이랄지 탐문 스님 준여 스님 또뭐 이런 고승 열전에 나오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탐문 스님하고 균여 스님 유명하죠. 우리 균여 스님은 그 국사 공부하시는 사람들은 언제 균여 대사 이야기를 들어봅니까? 불교 공부할 때 들어본 게 아니라 향가 공부할 때 나오죠. 균여 대사, 향가, 균여 대사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 화음종의 화음학의 대가이셨다. 그런 건 이제 잘 모르죠. 그냥 균여대사, 향가 이렇게만 알고. 이 의천 스님도, 의천 스님은 문종의 넷째 아들이죠. 나중에 천태종을 열었습니다마는 다 이분들도 그 전에는 다이 화음종에 출가해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지금도 귀법사, 영통사, 부석사, 해인사, 화엄사 이런 그 절들이 다그 화엄종에서 화엄을 공부했던 그런 절들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법상경도 유시각을 공부하는 그러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 많은 그 유명하신 스님들이 있는데 신라 후기에 그 진표 스님이 점찰 신앙을 저기 뭐야 진표계의 점찰 신앙을 계승한 그러한 이제 종파인데 점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을 쳐가지고 그 점이 어떻게 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과거의 업장이 이러이러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진표 스님 때부터 아주 했던 건데 법상종에서 그 수행을 계속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상종이 이 중앙에 이렇게 딱 부각이 되는 것은 목종이 원찰로서 그 법상종 사찰인 순교사를 창건했다고 그래요. 순교사.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스님 생활을 했던 나중에 국왕이 되는 현종. 현종이 거기에 있다가 이제 법상종 절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나중에 왕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 법상종을 나중에 지원을 많이 했겠죠. 이 현종은 일찍이 고아가 됐었는데 그 외삼촌이었던 국왕 성종 성종이 이제 궁궐에서 키웠지만은 성종이 죽고 나니까 천추태후가 절로 보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스님 생활을 하다가 이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막 암살당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음모에 이제 시달렸지만은 그걸 이제 스님들이 보호를 해줘가지고 무사히 지내다가 그 천추태후가 실각을 하니까 나중에 국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불심도 깊고 그래서 법상종의 그 중심 사찰이 된 그런 현화사를 부모님을 위해서 대경근교에다가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절만 지은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이 대장경을 딱 수입해가지고 봉안하고. 또 스님도 2,000명이나 모집을 해가지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왕도 지원하고 규모도 크고 아주 그래서 당연히 법상종이 아주 이제 중심적인 그러한 것도 종파로서 이렇게 이제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려시대 때는 왕자로서 출가한 스님들도 많고 또 귀족의 자제들도 많이 출가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자녀가 4명, 나중에는 3명이면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절로 보내가지고 이게 단순히 그 스님이 되는 그런 그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신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그 재산 관리 같은 그러한 것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많이 이제 뭐랄까 이 종교 재산처럼 기탁을 해가지고 그걸 그 집안의 그 사유 재산처럼 원찰을 가지고 축적을 하는 이제 그런 기능도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그걸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출가하게 되면 후손이 없잖아요. 조카가 그 제자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또 이어가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현 스님이 법상종에 출가했는데 이분이 아마 문종의 그 처남이었을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나중에 문종의 아들 다섯째 아들 규가
이분 또 제자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문종의 넷째 아들은 부처는 또 화엄종에 출가해서 나중에 천태종을 열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법상종은 현화사, 승교사, 해안사, 왕륜사, 금산사, 법주사, 동화사, 법전사 이런 절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알수 있는 절들이 금산사, 법주사, 동화사 그런 절들이 예전에 법상종의 절로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의천 스님이 열었던 그 천태종. 천태종은 이 국청사 숙종 때 국청사를 짓고 또이 절만 지은 게 아니라 과거 시험을 볼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줍니다. 승과에 넣어주죠. 승과에 들어갔다는 것은 중요한 종파로서 그 위상을 확보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당연히 또 의천 스님이 이 천태종을 교창해서 이끌었으니까 얼마나 또 성대하게 발전을 했겠습니까? 의천 스님은 대각국사 의천은 원래 화엄종을 공부했었는데 더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송나라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천태학을 수입해 왔습니다. 천태학은 선태 지자대사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시잖아요. 서기 500년대 분이신데. 그분의 이제 계셨던 천태산에 가가지고 선태 지자대사 탑을 참배하면서 고려에 선태종의 가르침을 알릴 것을 이렇게 이제 맹세를 하고 도입한 것이죠. 또이 왕실의 후원을 또 많이 입었어요. 천태종 같은 경우에는 문종 왕비인 뭐 인혜대우가 국청사를 개창을 발언을 하고 시주를 하고 또어이 천수사를 또 창건하고 근데 이제 우천 스님이 이 천태종을 개창한 그 이유가 이 교학과 관행을 아울러 닦도록 하는 그 천태종의 가르침에 공감을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화엄종에서는 화엄만 열심히 공부하고 참선을 별로 안 해요. 또 선종에서는 참선만 열심히 하고 교를 또 이렇게 좀 멀리 하거든요. 원래는 그 교와 선이 함께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천태 스님은 그 문제를 느끼고, 의천 스님은 이제 천태학을 한 것이죠. 근데, 의천 스님은, 선을 위주로 이제 교를, 이렇게 이제 같이 하자. 그래서, 기존에 그 선종에 계셨던 그러한 스님들의 한70% 정도를 천태종으로 흡수하면서 이걸 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선종은 또 나름대로 또 교세가 아주 확 그렇게 약화되어 버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겠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선종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해조국사나 뭐 이런 분들의 그 노력도 있었지만은 또 보조스님이라는 우리 그큰 유명하신 그 스님 덕에 다시 이제 부흥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태고 스님 또 지공 나옹 무학 이러한 큰그 스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한국의 주류로서 흘러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불교가 이 종파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립이 되고 한 스님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교학의 발달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제 유명한 고려대장경이 등장하게 됩니다. 현종 2년 때, 2011년이네요. 거란이 침공해가지고 수도가 함락되고 현종이 이제 나주까지 비난을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뭐 요즘 생각으로는 조금 뭐 이해가 안될 수도 있지만은 거란의 침공을 물리치자는 그런 그 종교적인 발언. 물론 부국강병이 가장 첫 번째이긴 하겠지만은 여기와 함께 아울러서 우리 또 종교적으로도 뭔가 기도를 기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려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송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대장경을 이렇게 이제 얻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절에 모셔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도 대장경을 이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엄청난 이게 국가적 사업인데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송나라 초기에 계보장이라는 그런 그 경전 대장경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모델로 삼아가지고 원래 계보장에는 1078종 5048권의 경전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모방을 해서 현종 20년에 우리도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계보장보다 그 뒤에 나온 그 경전들도 더 추가하고 이제 분량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겠죠. 이 거란도 이 대장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종 17년에 그것도 수입해가지고 선종 4년 마지막으로 1087년에 이렇게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종 때부터 이 선종 4년까지 대장경 총 6,000권. 570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흥왕사에 이제 다 이렇게 봉안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팔공산 부인사. 팔공산 부인사가 지금은 별로 이렇게 설악한 절인데 당시에는 팔만 대장경을 이렇게 모셔놓은 아주 큰 절이었겠죠. 이게 이제 몽고가 침입해가지고 불이 나서 이 대장경이 다 소실돼 버리지 않습니까? 대장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 국가로서의 어떤 문화적 자존심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의미들도 가지고 있죠. 이 대장경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해인사 팔만 대장경하고는 이제 다르죠. 이게 다 뒤에 이어 나옵니다만은 몽고가 침입해가지고 그 대장경이 다 불타가지고 새롭게 만들었었죠. 대장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히 교학이 더욱더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법상종이나 화엄종 같은 데서도 교단 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연구를 활발하게 해가지고 이제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상종은 여기 나오네요. 문종의 처남으로서 나중에 승통이 되었던 소현 스님, 문종의 처남이라고 나옵니다. 11살에 출가해가지고 문종 23년에 승과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절에 주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금산사 남쪽에 광교원을 설치하고 그래서 금산사는 그 법상경으로 유명하죠. 또이 소현 스님은 거기에다가 이제 법상종의 역대 조사들의 현장, 우리 법상종을 이끌고 왔던 이제 현장 스님 이하 여러 유명하신 스님들도 이제 영정이라기보다도 그런 상을 모셔놓고 함께 이제 그 예불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석가열애부터 열애와 법장 스님, 규기 스님 그리고 해동의 법상종 조사 6분 이런 분들을 이제 모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원효 스님도 있고. 태연 스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모른다고 그래요. 아마 그 교기 스님과 함께 그 활동했던 원칙 스님이랄지 이런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엄종은
당연히 대각국사 의천이 이끌어 왔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화음종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에 가서 천태, 유식, 선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배우고 교관 겸수의 수행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천태종을 이제 개창을 하게 됩니다. 아까 나왔었죠. 이렇게 대장경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많은 스님들의 노력으로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장경 이후에 교장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교장. 교장이라는 말은 잘안 들어봤을 거예요. 대장경 우리 귀에 익숙한데. 교회 가르칠 교회 감출장, 창고라는 그런 의미인데. 속장경이라고 많이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대장경은 불경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놓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해설서, 이게 해설서가 또 중요하죠. 율, 논, 소, 초 이런 것들이요. 이론서들. 당연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스승한 근기는 경을 읽어봐도 다 의미를 알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들의 이런 가르침들을 봐야 의미가 떠올라요. 바로 경만 보고 바로 알수 있으면 아주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쉽게 이야기하면 논문, 해설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속장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속장경. 그래서 이제 많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먼저 이제 목록부터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신편 재종교 교장 총로 이렇게 세 권을 만든 다음에 교장 도감을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스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도리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책들이 송나라, 거란, 일본 이런 데까지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 우리 불교 발전에 크게 기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그 세상에는 또 흥망성쇠가 있는 법이고 세상은 또 변해가고 왕조도 다 변해가고 하는데 드디어 무인 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무인 시대는 무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정권을 잡은 거죠. 왕은 모셔져 있지만 허수아비이고 그 밑에 이제 군인 장군이 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죠. 일본의 막부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의종 24년 1170년에 드디어 이제 무인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뭐 당시에 무인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원한을 샀던 모든 그 문관들은 다 죽고 조금 친한 사람들 또 이렇게 크게 해를 입히지 않았던 그런 문관들 좀 남겨놓고 다 죽고 이제 무인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당시 불교계가 고려 그 귀족 왕실하고 아주 연관이 깊었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들 무인들에게 쫓겨난 분들이 다이 불교하고 연관이 있어요. 불교에서 불교계에서도 무인 정권의 감정이 좋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절을 후원하고 절을 짓고 이렇게 같은 그렇게 했던 그런 그 문신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죽이고 했으니까 감정이 안 좋았죠. 근데 절도 나름대로 경제력도 있고 스님들도 많고 또 뭐랄까 무장을 한 그런 또큰 무시 못할 세력이 있거든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많은 스님들이 또 무인 정권을 타도한다고 일어섰다가 또 결국은 다 실패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여기 저 보면은 명종 4년 때 승려 2,000명이 무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토벌돼 가지고 다 죽고 또 신종 5년이나 6년 때는 경상도에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스님들이 또 그렇게 죽고 또 최충원을 죽이려 하다가 도리어
진압돼가지고 또 수백 명이 죽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대혼란기가 이제 벌어졌던 거죠. 몇년 전에 그 무인시대라는가? 드라마 있었죠. 그 교통사고로 죽었던 김주혁 나왔던 그 드라마에. 드라마 이름이 무인시대인가? 뭔가 모르겠네요. 거기 보면 이제 아주 많이 나오죠. 스님들 반란하는 거랄지. 무신 정권이 이제 뭐 최충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던 거 최후가 나오고 또 최후가 자기 아들들 송광사 말사 쌍봉사의 주지로 보내가지고 또막 난리 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저기 무신 정권이 시작해가지고 망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몽고의 복속이 되는 것까지 이제 막 이렇게 쭉 드라마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훨씬 더 재밌죠. 책 보는 것보다도. 또 기억도 오래되고, 단지 이제 드라마다 보니까, 각색을 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고증을 해서 그 사실에 부합되게 표현을 하느냐. 그게 문제이죠. 어쨌든, 이 무인시대 때 초기에는 무인 정권을 타도한다는 명분하에 많은 스님들이 그게 한글을 하다가 아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겠습니까? 공부하는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기보다는 다들 마음속에 공부하려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한 그 혼잡한 정치계에 얽혀가지고 참 지내느니 조용히 공부하고 싶은 그러한 그 욕망이라기보다도 바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중앙에서부터 딱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또다시 이제 결사 불교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우리 불교가 더 이상 타락하면 안 된다. 정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피해를 또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철저한 그런 반성 위에 우리 스님 출가한 수행자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결사 불교가 일어나게 되는데 파엄종 같은 경우 발룡사와 수암사, 법상종은 수정사, 선종은 수선사, 수선사는 지금 송광사죠. 또 천태종은 백년사, 백년사가 어디예요? 강진 백년사, 예, 강진 백년사. 그 백년사도 유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송광사 보조스님의 수선사 정예결사 이것만 많이 아는데 똑같은 시대에 시작했어요. 백년사 아주 유명하죠. 특히 이제 수선사와 백년사는 아주 불교계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먼저 그 진울 스님의 수선사를 보면은 진울 스님의 수선사만 가지고도 그 우리 스님 그 스님들 며칠 동안 교육을 받을 때 공부해요. 여러분들도 많이 대해봤죠. 특히 우리는 이제 송광사 말사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봤지만은 간략하게 이제 봅시다. 수선사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죠. 1158년 그리고 1210년까지 살았습니다. 이분 이제 사골산문에 가신 거죠. 사골산문. 사골산문이 누구죠? 강릉의 범일스님. 사골산문. 근데 그 출가를 그 문화로 갔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간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출가하면 뭐 송광사로 갔느냐, 해인사로 갔느냐, 통도사로 갔느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죠. 가다 가보니까 사골산문이다. 강릉 쪽에 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분이 이제 명종 12년 1182년에 승과에 합격했습니다. 아주 이제 공부를 잘하신 분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불교계를 이제 참 안타깝게 보시고, 우리 이런 거다 떠나서 세속을 떠나가지고 공부만 해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동지들이 생겼죠. 후의를 기약하고 헤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그때 약속했던 득재 스님이 팔공산 거주함에 있으면서 오셔서 공부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권수 정해결사문
정의결산문만 따로 공부해봐도 참 좋은 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정의결산을 조직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등불이 꺼져가려고 할때 새로운 기름을 이렇게 불어넣어서 그 등불을 살려내듯이 위기 때마다 이렇게 이런 정신으로 다시 한번 불교를 일으키는 그런 큰그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보조국사, 정의 결사이고, 또 근대로 오게 되면은 병어스님, 병어스님이 큰 결단을 내려가지고 경보다가 참선해가지고 목숨을 걸어놓고 하다가 득도하신 뒤에 한번 선풍을 크게 일으켰죠. 그러면서 나중에 또 6.25 전에 성철 스님이 봉암사에서 또한번그 결사를 또 일으켰잖아요. 그러한 정신이 밑바탕이 되어가지고 새롭게 또한 번, 이렇게 불교가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 스님의 그 결사는 우리 불교계에 있어서 정말 그 어떤 대단한 족적이다. 흔히 이제 태양으로 비유를 했을 때 새벽이 누구죠? 태양이라기보다도 원효 스님의 새벽별, 보조 스님은 보포가 불일이에요. 부처불 태양, 한낮의 태양처럼 빛나신 분이 또 보조 스님. 나중에 이 서산에 해가 질 서산 말나 뒤에 서산대사 이세 분, 원효 스님, 보조 스님, 서산 스님이 새벽과 한낮과 그 석양을 저녁을 그 상징하는 그러한 이제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예, 진울 스님은 수선사에서 이렇게 정예결사를 해가지고 불교를 일으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거주함에 계시다가 지금 송광사 조계산 송광사인데 그때는 이름이 송광산 길상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름을 산 이름을 조계산, 절을 수선사 이렇게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자 회심 스님 때 이제 크게 발전을 합니다. 회심 스님이 누구죠? 회심 스님이라면 다 몰라요. 진각국사. 진각국사하면 이제 그 저기 예. 보조 스님의 스님을 이어서 두 번째 국사예요. 진각국사가. 진각국사는 유명하죠. 이분이 이제 그 최후, 당시에 그 무인 정권 때 그분의 기유를 받고 또그 아들들을 또 제자 삼고, 아주 그 크게 이제 그 발전을 시키는 거죠. 또 이분이 또 선문염송이라고 10권짜리 그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선 공부하신 분들은 꼭 보는 그 책이 있는데, 염송. 또 그분이 지은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진울 스님 때는 지방 향리층이 지원을 했었는데, 이 회심 스님 때는 왕실하고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이제 후원자가 됐습니다. 후원의 그 수준이 좀 다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송광사는 그 후로 16국사를 배출을 하게 되고, 이 몽고의 침입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고려 왕조가 강화도로 피난 가죠. 거기다가 이제 왕실을 또 해가지고 거기서 한글을 하는데, 거기다가 최후는 또 강화도에다가 선원사를 세워요. 나중에 이제 그 팔만대장경 만들 때 아주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 절이 선원사입니다. 그래서 선원사를 세워가지고 거기 주지스님을 이 송광사 주지스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선원사 맡을 스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선원사에 가가지고 주지하다가 나중에 다시 송광사 주지로 오고 이렇게 이제
했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송광사하고 이 강화도 선원사는 아주 그 관련이 깊죠. 선원사는 또 나중에 팔만대장령을 만들고. 근데 요즘에는 그 선원사가 얼마 전에 보니까 몇년 전에 보면 뭐 목탁 소리 내는 소로 뭐 이벤트 같이 막 아주 광고하고 그런 자리 돼버렸어요. 안타깝습니다. 옛날 그 수선사의 후원을 받고 팔만대장을 만들고 일단 큰 유서 깊은 절인데, 그래서 이제 이 보조스님은 육조 해능 스님과 화엄경을 주사한 이통현 장자, 또 대혜 스님, 그분들의 그 가르침을 의지해가지고 많은 그 책을 지었는데, 무슨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방금 그뭐 수심결이랄지 뭐 성적등지문, 원돈신회문, 가나경전문 이런 이게 수행 방법이고, 그러한 계통의 그 책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써셨습니다. 그 힘으로 송광사는 지금도 삼보사찰의 하나로서 한국 불교를 이끌고 있고, 또그 정신으로 우리도 항상 그 정예결사의 정신을 잊지 않고 이기 때마다 그 정신을 되살리면서 회고해 보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백년사라는 강진의 그 거기에는 천태종에서 백년 결사를 했어요. 그 스님이 요새 스님입니다. 요새. 이분이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천태 수행과 함께 처음에 보조 스님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를 하다가 생기는 그러한 병은 이 천태종에서 천태 스님이 이야기했던 그 수행법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자기는 이제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천태 그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염불 수행을 하는 것이죠. 아주 옛날에는 염불 수행을 만일 결사를 많이 했어요. 만일이면 28년입니다. 예, 28년 동안 기도, 우리 100일 기도, 3년 기도, 많이 하면 3년 기도, 예, 선일 기도, 선일 기도 요즘에. 100일 기도는 많이 하죠. 근데 만일 기도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하다가 죽는다 이거죠. 하다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한두 시간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살아서 산채로 그냥 하늘로 사라져서 극락세계로 가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하여튼 이분이 이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요새 스님이 보조 스님보다 한 5살인가 5살 어려요. 이분이 이제 과거도 악해가지고 잘 나가셨던 분인데, 이제 그 천태종에 가서 이렇게 이제 이걸 백년사에 백년결사를 하는 것이죠. 보통 백년이 들어가면 하얀 연꽃이잖아요. 하얀 연꽃은 서방 극락세계를 많이 상징하죠. 하얀색이고 연꽃이니까. 그래서 그거 보면, 다들 보면은 연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백년사 이렇게 하면. 이분이 이제 정예결사에 참석했다가 송광사로 갈 때는 같이 안 가고 이제 월출산으로 갔는데, 여기 천태의 묘해에 의지하지 않으면 수행의 120가지 병을 어찌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영명연수선사의 말을 생각하고 천태의 법화 신앙에 의한 수행을 결심했다, 이렇게 해서 만덕산에 가셔가지고 백년결사를 해서 또 보현도량을 설치하고 법화 신앙과 정토 신앙에 기초한 신앙결사를 했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다른 책들에는 이제 구체적인 그 수행의 이런 모습들도 이렇게 나오는데, 참 열심히 이렇게 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년결사는 천태교화계의 기초를 하면서
정토 연불 신앙을 같이 중시하는 이제 그런 수행을 했다는 것이죠. 또 이분이 물론 그 조계사도 무인 정권과 그쪽에 후원을 많이 받았지만은 여기도 중앙 관료 그리고 유학자들이 백년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했습니다. 뒤에 이제 백년 요새 이후에 그 천인 천책 이런 분들이 다 성균관에서 공부한 유학자 출신인데 이분 밑으로 이제 출가를 하셨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유학자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했죠. 이 고려시대 때는 불교이기 때문에 관료들이 성리학을 공부를 했어도 다들 불교 공부를 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어요. 똑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또 발심해서 출가도 많이 하시고. 근데 조선시대에 오면 달라지죠. 조선시대에 성리학을 공부한 이 사대부들이 불교를 엄청나게 탄압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조 때 이후부터 보면은 이분들도 자기 종교로서는 불교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스님들하고 많은 교류를 하고, 비문도 많이 쓰고. 초기에 억불 승유 정책으로 해가지고 조금 좀 탄압이 있어가지고 하다가 법적으로는 초기하고 성종하고 문종, 인조 반정, 중종 반정, 인조 때, 이런 때 법적으로는 불교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경국대전에서 그거 다 삭제해버리고, 승려되는 길을 아예 딱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후로, 성리학을 하는 선비들도, 수양 공부로서 이 불교를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이 무인 정권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몽고가 9차례나 이 침탈을 해가지고 황룡사, 구충탑, 해인사, 저기 저 부인사, 팔만대장경 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저는 우리가 인과를 믿는다면 몽고가 초목 거기에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다른 민족들의 핍박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징기스칸한테 너무나 많은 전 세계에 살생을 하고 너무 너무 많이 했어요. 아주 그냥 전 세계를 다 뒤엎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물론 몽고 나중에 불교를 수상했지만은 와가지고 요즘도 전쟁 때 문화재에는 폭격하지 말아라고 그러잖아요. 안 합니다, 또. 명령해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원래, 미국에서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할 때 여러 곳을 고려를 했는데, 첫 번째 도쿄는 너무 폭격을 많이 해버려가지고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폭격할 필요가 없어 해가지고 안 하고, 나중에, 그 유명한 어디 교토입니까? 여기 그거 걸었는데 거긴 반대했어요. 문화유산 불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쪽으로 이렇게 투하를 한 거죠. 지금 그 탈레반이 국제적으로 아 저놈들 나쁜 놈들이다라고. 부각이 됐던 것이 언제인지 알죠? 거기 저그큰그 유네스코 대불 석불 있죠? 그걸 포로 이렇게 쏘아버리는 그 후부터 했어요. 그 전에는 그나마 탈레반이 그 중에 제일 낫다 해가지고 미국의 도움을 받은 것이 탈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 때도 이 종교나 문화유산 이런 것들은 보호를 한 것이 문화인으로서의 기본 상식인데, 당시에 몽골이 황룡사, 구충탑, 팔만대장경, 이러한 것들을 불을 질렀다고 지르고 수많은 살생을 한 게, 그 과보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8만 대장경 불다 버렸으니까 다시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참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뭐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 당시에 그 최씨 문중이 이 시급을 어디에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은 저기 진주하고 하동 쪽에 진주 쪽에 팔만대장경 만들려면은 엄청난 인력과 돈이 필요하잖아요. 시간도 필요하고. 그걸 무인 정권하고 이 그때 그정 누굽니까? 최씨 집안에 그 사람의 그 기반이 하동이었거든요. 이쪽에서 지시는 강화도에서 강경도가 만들어서 여기 저 장경도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지만은 이 구체적인 작업은 전부 이쪽에 하동 쪽에서 있어요. 이 진주 쪽에서 대장도가 만들고 강화도의 본사, 남해선의 분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최우하고 그의 처남 정한, 네, 최우 이분들이 이제 그 경제적으로 이제 그걸 전부 다 했죠. 그래서 이 하동을 본관으로 하는 정한 이분이 남해섬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지휘를 하면서 교감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수기 스님, 그분 이제 화엄종 스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다 이렇게 지휘를 하고 해서 참그 전란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작업이 세계 역사상의 어떤 그큰 족적을 남길 만큼 그 분량도 분량이지만은 그 작업의 정교함, 그 예술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보면은 아주 놀라울 정도이다. 팔만대장경을 만든 그 목판이나 그걸 보관하는 그 장경각이나 여러 가지 그 봤을 때 대단하죠. 그래서 이걸 고종 38년, 1251년에 완공이 됐었는데 1496종 6568권 불경. 그 판이 81,137개여 가지고 84,000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또 이제 우리 증심사로서는 또 이게 이걸 또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게 하나가 이렇게 목판으로 있던 해인 이런 팔만대장경을 전산화 작업을 해가지고 예, CD로 만들어야겠다. 아니 CD는 이제 보관용이고 전산화 작업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겠다. 그 작업을 해주 스님인 진화 스님, 주지 스님인 중현 스님이 또 여기에 또 매달렸어요. 참, 그 인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제 전생에 여기서 엄청난 작업을 아마 하셨으리라고 이렇게 쉽게 짐작이 됩니다. 총 책임자는 이제 그때 그 스님이 누구시죠? 달마사 회주 스님. 문림, 종림 스님. 종림 스님이 이제 총 책임자이고, 그 밑에 이제 이 회주 스님, 진화 스님, 청춘을 다 바쳐서 그걸 또 완공을 했어요. 종현 스님이라. 네. 참, 역사가, 우리가 이렇게 책에서 보는 역사가 사실 우리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작업을 그 전산화 작업도 어마어마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판에 글씨가 뭐 인쇄체처럼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냥 복사해서 그냥 이렇게 딱 집어넣는 타자에서 넣는 그것이 아니고 참 가지가 수많은 그 종류의 그 글자들을 사람 눈으로 보면 인식이 되지만 기계가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한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대장경을 다 만들어가지고 강화도에다 보관하다가 나중에 이게 안 되겠다 또 강화도에 있다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드디어 어디로 저 해인사로 태조 7년 조선시대 때죠.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강화도에다가 팔만대장경 모시려고 지어놨던 그 정각에다가는 사고 실록을 여기다가 옮기고 또 해인사에다가 이제 대장경을 봉안해서 지금까지 이제 와서 유네스코 바로 유산으로 남은 거죠. 여기도 이제 6.25 때도 이기가 있었잖아요. 폭격을 하겠는데 폭격 안 하고 거부한 또 분들도 계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선이 숭의와 분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팔만 대장경 그 달라고 와가지고 단식 투쟁까지 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응? 그것도 드라마에 한 번씩 나옵니다. 또 응? 드라마에도 나오고 나오는데 일본에서도 이거 여기다가 목숨 걸고 정말 그 가져가려고 당신들은 뭐 불교 억부를 하니까 뭐 필요 없지 않느냐 응? 그거 우리 주라 막 해가지고 참 그때 안 뺏긴 게 천만 다행이지. 그래서 우리의 그 팔만 대장경은 요즘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분야에서 아주 1등을 많이 하고 어떤 뭐랄까 국운이 상승하고 반달할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목판본 인쇄도 세계 최초였잖아요. 무구정광 대단하니 다보탑 속에 석가탑 속에 들어있던 거 목판본 금속활자도 우리가 최초잖아요. 금속활자도 그래서 동의신라 시대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과 함께 이런 팔만대장경 등등 다 이런 문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DNA 속에 축적이 되어가지고 몇몇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원나라에게 우리가 이제 복속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도 원나라가 사실은 고려를 엄청나게 대우를 해줬어요. 왜냐면은 이 다른 나라들은 쉽게 다 정복을 했는데 고려는 몇년 걸렸어요? 60년이나 걸렸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참 이게 골칫덩어리였거든요. 근데다가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왕자들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쿠빌라이하고 다른 사람하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원종인가요? 고종 아들 세자가 중국에 갔는데 큰 정치적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누구한테 줄을 서야 누가 왕이 될지 모르잖아요. 줄 잘못 써버리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쿠빌라이한테 이게 갔었어요. 쿠빌라이는 그렇게 형제들의 그 왕위 계승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골치 아프고 한 고려가 자기한테 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해가지고 고려를 특별 대우를 해준 거예요. 왕을 그대로 놔두고. 물론 이제 공주를 줘가지고 사위국으로 삼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을 많이 인정을 해주고 보존을 해줬어요. 안 그랬으면 완전히 이거 왕도 없어져 버리고 와서 직접 통치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원나라가 간섭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습니다. 당연히 불교계도 원나라하고 친해야겠죠. 원나라하고 친해야 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겠잖아요. 또 이제 이 불교계만 그런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관료들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친일파, 그걸 거부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여러 나눠지는데, 그래도 양동작전을 해야죠. 외교적으로 또 친하게 지내고
우리의 주체성도 잃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교계에서도 여러 의식이나 이런 데를 이제 온 나라 황제나 왕실을 또 추건도 해주고 또 그쪽에서 하는 그 의식 같은 거뭐 요즘 뭐 말하면 금강제나 요령원들 같은 이런 것들도 아니 또 수입이 돼가지고 융화가 되게 문화가 또 섞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찰들도 큰 규모의 사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나라의 원찰이 되어야만이 또 되니까 또 그런 식으로 또 행정하는 스님들도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물론 조금 간섭을 받기는 했습니다. 담선법회 같은 경우는 이 담선법회,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법회인데 예전에는 선사사항을 이렇게 알리고 또 외침을 당했을 때 이런 극복하는 의미를 담아서 국가적인 규모로 했었는데 저거저거니 조금 그 고려적인 생각이다. 누가 또 그렇게 이제 했겠죠. 하지 말라고 이제 간섭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담선법회를 개최를 못하고 또 국사나 왕사 같은 것들도 아 우리나라 원나라에 국사 왕사 있는데 니들도 국사 왕사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또 국존 국통 또 이름도 바꾸고 하여튼 원나라보다는 한 단계 낮게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그 수선사 송광사 같은 경우에도 원나라 황실의 그 비호를 받는 그래도 원나라 황실이 이제 이렇게 비호를 해주니까 크게 망하지는 않았겠죠. 그때 이제 아주 또 일연이라는 일연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유명한 삼국유사를 지읍니다. 삼국사기만 가지고는 이게 완전하지 못하다. 또 이렇게 몽고 침략 시대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하는 것을 또 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삼국유사를 지으셔가지고 아주 큰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사 그리고 불교사에 아주 소중한 그런 문화유산을 남기셨죠. 이 원나라가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원나라는 그 티베트 불교의 영향이 좀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쪽 스님들도 오시게 되고 또 그쪽에 하는 의식들도 좀 따라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겠죠. 충렬왕이나 충산왕 같은 분은 티벳 승려한테 보살계도 받고 뭐 요즘도 뭐 티벳 승려가 와가지고 뭐 그게 행사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그뭐 비슷하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원나라의 복속이 돼가지고 그러한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강제로 수입했다는 그러한 경우였다는 것이 좀 안타깝죠. 또 그런 것만 한게 아니라 또 우리 고려가 또 이제 연경에 가서 생활하는 왕들도 있고. 많은 고려인들도 있어가지고 그쪽에다 반대로 우리 불교가 소개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두 문화가 이렇게 융합되는 그러한 이제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고려 말에는 이제 또 수선사와 함께 13세기 말 몽산 덕이 스님의 그 사상을 이제 수행하는 그런 점에서 또 이제 좀 중요합니다. 이분의 영향으로 이 가나선의 수행법이 이제 점점점 주류가 되어 가는 것이죠. 이 가나선은 원래 그 송나라 대회종보 스님 그 전에 이제 우리 수행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이제 조사선으로 이렇게 이제 쭉 육조 해능 스님 이후로 이제 하는 그 법맥이 내려져 왔습니다만은 대해종보 스님이 이 화두를 본다는 간화선을 이렇게 이제 성립시키신 분이에요. 우리 이제 조계종에서는 간화선을 종지로 여기고 간화선 외의 것은 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 수행 방법은 다양한데
이 대혜종 고스님이 가나선을 드디어 정립을 해가지고 그 후로 가나선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돼요. 이걸 최초로 이제 들여오신 분이, 들여서 그 대혜종 고스님의 서장을 보신 분이 바로 보조국사예요. 1100년 말기에 12세기 말. 그 뒤로 이제 당연히 그 송광사, 이 스선사의 그 국사 스님들은 다 이렇게 가나선 위주로 이제 이걸 이제 공부하신 거죠. 그런데 그 이제 몽산 이 덕이 이 스님의 그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분이 이제 그러한 가나선을 아주 이제 날렸던 분이라 더욱 이제 일반적인 그런 흐름이 됐다는 것이죠. 불교계의 이제 중심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태고보우스님, 1301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태고보우스님은 우리나라의 중흥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불교계의 큰그 논쟁거리가, 쟁점거리가 뭐였냐면은, 우리 조계종의 종조를 그때 보조스님으로 했어요. 근데 보조스님으로 하기 전에, 보조스님으로 하게 된 이유가 우리가 분쟁 때 태고종하고 갈라져 나오면서 니들은 태고스님이니까 우리는 보조스님으로 한다 했고 태고스님보다 더 높은 것이 높은 전에 살았던 스님이 보조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스님으로 이렇게 이제 종조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종정이었던 그 마남스님 백양사 그분이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를 하루아침에 태고보호에서 태고스님한테서 보조스님으로 바꿔볼 수가 있느냐. 이거 환부욕조다.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 이거 종조 문제, 할아버지가 누구냐는 문제로 한참 시끄럽게 이게 몇십 년 오다가 그냥 제일 높은 할아버지를 누구? 도의스님으로 하고 그 뒤로 쭉 내려오시는 보조스님이나 태고스님은 우리의 중간, 중흥조 스님이시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까 여기 보조스님은 이렇게 아까 먼저 나왔었고, 태고보호스님이 등장했어요. 왜 이분을 이제 옛날에 그, 우리를 태고종, 지금 서울 조계사가 옛날에 태고사였습니다. 네, 태고사였어. 우리가 이제 정화하면서 이제 조계종이라고 조계사로 바꿨는데 이분은 중국에 가가지고 법을 이제 이었다는 거예요. 이 서곡 천공스님, 그러니까 이건 좀 중요하니까 좀 봐야 됩니다. 이 한국 불교 조계종 법맥과 종풍을 정립한 중흥조로 이렇게 이제 모셨는데, 이분이 양주 회암사에 출가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크게 이제 이루었어요. 그리고 26살 때는 화엄정 승과에도 합격해서, 이 선교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에요. 승과에 합격했다는 것은, 일단. 그래가지고 이제 38세에 화련대오 하고 나서 46세 때 원나라에 가가지고 서곡 천공에게 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육조 해능 이후 쭉 내려왔던 스님에게 인가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법통을 따질 때 이분을 항상 조계 해능 마조 임제의 법을 이은 임제종 양기파 를 이으신 분이다 해가지고 태고 스님을 그 종조로 모시게 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조계종에서 이 선종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분 이제 바로 서곡 천공 스님을 인가를 받았으니까 이분을 한 것이죠. 보조 스님은 중국 누구 스님의 법을 이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어떻게 했냐, 뭘 이루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따지면 우리 종교를 막 옛날부터 따지면 뭐 원효 스님도 있고 뭐 유명한 스님들 다 있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뭘 중요하게 되냐면 달마 스님 이후부터 쭉 내려왔을 때 어떻게 이어졌냐, 이걸 지금 따지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불교계의 역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나홍 스님. 나홍 스님은 1320년생이니까 태고 스님보다 20살이나 어린 아래죠. 이분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분 가가지고 이 지공, 이그 중국에 가서 평산 절인 스님하고 지공 스님의 그또 인가를 받아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지공, 나홍, 무학 이렇게 쭉 이어져 갑니다. 드디어 송광사 예불할 때그 하나 더 하죠. 지공, 나홍, 무학 나오죠. 창건주 혜린선사부터 시작해갖고 팔정리를 하는데, 지공, 나홍, 무학이요. 나홍 스님, 성원사 주지 스님이었어요. 나홍 스님이. 바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 전에 성원사에서 주지 스님 맞았어. 나홍 스님이. 근데 지공, 나홍, 무학,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데, 이 태고 보호 스님. 태고 스님이 중국에서 법을 이렇게 전해받은 그러한 인연 때문에 우리의 종교로 한때 인정을 하셨다, 받았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 스님은 나중에 조선시대 때 명종 때그 보호 스님하고 법명이 같아가지고 혼란을 일으켰는데, 그분 아닙니다. 이분은 태고 스님이라고 하는 게 편해요. 태고 보우,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보우 스님은 또 우리 불교계를 한번 다시 반짝 이렇게 일으켰던 그런 스님이잖아요. 조선시대 때이 보우 스님 때문에 서산대사나 이런 분들이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한국 불교를 이렇게 한 단계 높이셨어요. 또 명맥을 갖다가 유지시켰어요. 태고 보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귀향 가가지고 피살당했다, 그 목사한테. 그 제주도 현감 이때 이제 그 몽산 스님의 그 불교 사상도 들어오고, 또 태고 보우 스님의 활약, 또 나홍 스님, 이런 분들에 의해서 다시 또 우리 선풍이, 진정한 그 가나선의 선풍이 또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조선시대로 옵니다. 조선시대 때이 이성계를 도와가지고 화장천도 도와주는 분이 바로 무학스님이잖아요. 지공, 나홍, 무학, 그렇게 이어져요. 이게 나홍 스님 제자로서 무학스님. 근데 이제 이 조선시대 때 이성계는 무학스님을 왕사로 모셨으니까 불교에 아주 호의적이죠. 초기에는. 근데 왕 혼자 나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신하가 있는데, 고려 말, 물론 고려 중기부터 시작하지만은 고려 말에 그 안향이 이제 성리학을 드디어 이제 들여오게 됩니다. 주자학이죠. 주자학. 이제 이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교 계통의 뭔가 바이블이라고 할까? 수행론이라고 할까? 이 성리학이라는 그걸 이제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를 아주 이제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성리학자도 사대부들, 특히 그 후로의 그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단히 그 배타적이고, 그런 거죠. 교조적이고. 종교를 한 어떤 문화로서 뭐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고, 오직 자기들뿐이다, 이러한 식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해서 배척을 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이제 그러한 시기로 넘어옵니다. 참이 시대부터는 우리 불교계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스님들과 이런 분들의 그 고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말부터 불교가 너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구의 10분의 1 정도 되는 분들이 스님이고 전 국토의 거의 한 8%, 10% 정도가 불교 재산이고 거기에다가 무인정권 때 국가의 대립으로 이제 수많은 그런 싸움을 하고 희생을 당하고 뭔가 하나가 이 고인물은 썩는다고 변화가 없으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리학자들 눈에 봤을 때는 아, 이 불교 때문에 나라 망하겠다면 자기들 이제 그렇겠죠. 뭔가 개혁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과도하게 아예 없애버린다. 응? 아예 없애버린다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분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이분 이 응?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태조는 불교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도 잘못된 건 고치고 이렇게 이제 하자 이런 식 하고 어떤 거니 제안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 아들 태종은 그 과거도 봤을 만큼 이제 일종의 성리학을 했던 사람이라 아주 이제 큰 탄압을 가해요. 국가에서 정해준 그런 절만 토지하고 노비를 가져라. 나머지는 전부 다 뺏어버리는,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정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11개 종단 242개의 절을 남겼어. 그래도 11개 종단하고 242개는 살았어요. 그리고 한 절당 20결에서 200결 토지, 그리고 10명에서 100명의 노비.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줬어요. 나머지는 싹 몰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때 사원전 3, 4만 결 몰수한 게 그리고 노비가 8만 명 어마어마한 그 재산을 옛날에는 노비가 재산으로 취급됐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됐는데 다 몰수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 유교도 한번 크게 당했죠. 언제 당했습니까? 연산군이 전국의 사원 같은 우리 불교로 말하면 절이죠. 제사 지내고 공부시키는 거, 사원. 전국에 47개만 남기고 싹 허물어버렸어요. 대원군이 정권 잡아가지고. 나라를 망치게 하는 주범이라 해가지고. 유교도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망해본 거예요. 그냥 47개 남겨놓고 싹 허물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태종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11개 종단 242곳 사찰 또 20에서 200결 10명에서 100명의 노비까지 인정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11개 종단이 7개로 줄어버리고 뭐 조계종, 천태종, 화엄종, 자은, 중신, 총남, 시흥 나머지 조계종, 천태, 화엄 빼놓고는 잘 모르는 종단인데 예. 그다음에 이제 세종 때는 11개 종단이 아니라 선교 양종, 선종과 교종 이렇게 두 개만 하고 이제 다시 재편을 시작한 거예요. 선종 18개, 18개, 교종 18개, 36개만 남겨놨어요. 또 엄청나게 줄었죠. 그리고 불교계를 관리했던 승록사라는 관청을 없애불고 폐지하고 도회소를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흥천사, 흥덕사 종단 업무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또 내불당도 폐지하고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제한을 했어요 이때부터. 겉으로 보면 세종도 엄청나게 이제 불교를 탄압한 걸로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또 불교를 이렇게 많이 보호를 해줬죠. 국가적으로는 크게 탄압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했어요. 들어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을 해봐요. 고려 때 인구 100%가 불교예요. 100%가 불교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나까지 전부 다 불교 문화의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때 되면 절에 가고, 아예 그냥 요즘에 이슬람 국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거 똑같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유교 해가지고 이렇게 뭐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하면은 그게 전파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불교를 인정하고 나라를 다스려야지, 인정 안 하고 다스릴 수는 없어. 모든 여기 이거를 초기에는 성리학이 사대부 집안에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었을 뿐이에요. 조선이 처음에 왔을 때 양반과 평민 상으로 했을 때 양반이 몇 프로 안 됐습니다. 10%, 한 20%, 30%. 얼마 안 됐어요. 나머지는 평민이나 노비였거든요. 그 양반도 어쨌든 그 고려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 신흥 사대부 이런 사람들이 양반인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다 불교예요. 네? 정치적으로 성리학 공부해가지고 관계에는 진출하긴 하지만은 다 불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조 때 강경도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글을 테스트할 때 처음에 나왔던 책들이 뭡니까? 석보상결, 부처님 족보 집안, 또 어린천강지고 부처님 찬탄하는 거. 또, 뭐, 금강경, 능엄경, 막, 이런, 그, 경들. 다, 그런 걸로, 이렇게, 책을 냈잖아요. 유교는 몇개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뭐, 용비어 천가랄지, 용비어 천가는 뭐, 이성계 집안이니까 그렇고, 뭐, 삼강행신구도랄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다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뭐.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 불교를 뭐 탄압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는 또 심하게 탄압한 사람들하고 이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있죠. 이런 이슬람으로 따면 원리주의자들, 원리주의자들이 또 어디나 있는 법이에요 또. 여기 그때. 이 성리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조선에 만여 곳의 사찰에서 10만 명의 승려들이 무위도식하고, 그래서 나라에 병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10만 명이라는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딱 문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몇백 년이 가요. 근데 이제 성종 때 도성 안에 연불소를 없애. 그전에는 연불소가 있었단 이야기죠. 또 세조는 세조가 만들어 놓은 강경도가 경전 이렇게 번역하는 거 폐지해버리고. 또 경국대전을 하면서 이 승려들에 대해서 불리한 규정을 넣었는데,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많이 제한을 당한 것이죠. 근데 이제 좀 있다가 도첩의 발급마저 중지시켜버렸다. 스님으로서 인정해주는 신분증을 없애버렸어요. 이제 나라에서 이제 스님을 인정 안 해. 예. 이거 큰 문제죠. 우리나라 사람들 18살 되면 주민등록증 나와가지고 국민으로서, 물론 나이가 어려도 국민 맞지만은 이제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 등록을 하는 건데. 스님으로서 국가의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것은 스님 하지 말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이제 도첩이라고 하는 것인데, 도첩이 스님 신분증이거든요. 신분증이 없어. 그렇지만 이제 태조 때만 하더라도 이 스님으로서 신분증을 받으려면은 막대한 액수하고 이 포목을 이렇게 도첩전으로 이제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공식적으로 스님을 하는 것이죠. 국가가 인정한 스님이 아니라 그냥 종단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종 때는 조금 그것이 완화돼가지고 토목공사에 스님들이 오면은 도첩을 주고 또 도첩이 오는 사람들도 좀 구제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또 세조 때는 그 비용을 좀 줄여주고 어쨌든 유지는 됐습니다. 또 근데 성종 때는 또 도첩제를 또 철폐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승려가 되는 스님이 되는 통로를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이제 점점 이게 심해지는 것은 사림의 집권하고 패불 정책인데, 자, 성종 뒤에 이어서 이제 연산군이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그런 폐악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산군은 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지만은 불교적으로 봤을 때도 완전히 뭐랄까 마구니 비슷한 행동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아수라나 마구니 같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연산군이 쫓겨나고 중종 반정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성리학자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불교를 이제 탄압합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중종 때는 이 절을 갖다가 뺏어가지고 거기 있는 재산을 이제 향교에 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유교 성리학자들 사대부들 만들어 놓은 그런 사원에다가 요즘엔 주변에 뭐야, 그게 별로 없죠. 네, 사원. 그때 그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또 성리학자 안양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유생들 이제 숙식하면서 공부하고 학교죠. 그런 거기에다가 이제 다 그쪽으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뺏어가지고 또 중종 11년 전국대전에 승려의 출가에 대한 항목이 있었는데 그거 없애버렸어요. 이제 법전에서 이제 이걸 빼버렸다는 거예요, 중종 때는. 이거 이제 공식적인 패불이죠. 조선에는 이제 스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적인 근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스님으로서 신분증을 주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으로서 허패를 주고 환소 가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 불교가 살아남았냐? 이렇게 이제 국가의 공식적인 그런 정책이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를 이어와서 왕실과 그 귀족들은 그 전에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다 불교라 이거죠. 태조는 무학스님을 왕사로 삼아가지고 또 조부스님을 국사로 삼고 해서 아주 불교하고 관련이 많고 또뭐 다들 그 내불당 집에다가 이제 불당 설치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 불교를 갖다가 이제 수호하는데 다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그래도 개인적이라고 하지만 왕이 그러니까 뭐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또 태종 때도 이 수죽제 같은 거랄지 이런 것은 그대로 했다고 하고. 또 태조가 죽은 다음에 사시구제나 법회도 하고 또 개경사도 세우고 태조가 원찰료였던 그 흥덕사도 이제 또 지어주고 세종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도 아주 불교의 호의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흥천사도 수리하고 내불당도 설치하고 또 이분은 또, 이 수미, 한글 창제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논란이 좀 됐습니다만은. 김수원의 그 유명, 변전 학자 김수원의 형인 수미 스님하고 이 한글을 만드는데 깊이 관여도 했고 했던 이제 세종왕이고. 세조는 아주 호불군주로서 유명했어요. 역사 속에서 이 세조는 좀 뭐랄까, 단종을 폐위하고 왕권을 탈취한 아주 폐륜적인 그런 이제 식으로 나오죠. 옛날에 최근에 유명한 누구죠? 이정재가 나와갖고
내가 왕이 될 상이냐고 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세조. 그러니까 세조가 좀 뭐랄까? 조금 뭐 마일드하게 좀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세조는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흘린 그 피를 갖다가 참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종교적으로 승화시켜서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아주 많이 했어요. 경전 필사하고 원각사 장건하고 또이 수미하고 신미 이런 분들하고 학조 학열 이런 분들 하고 이제 한글 그 테스트하는 그 책. 또 세조가 또 직접 지었어요, 또. 예, 이분이 예, 오랜 정각이고 같은 그런 것들도 짓고 아주 또 상원사, 낙산사 오대산하고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대산 문수동자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불교계에 그래도 아주 큰그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렇게 좀 흥하니까, 이 스님들이 불사한다고 또 모금을 해가지고 민간에 많이 안 좋은 일을 하니까, 신미 스님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이걸 금해 주시라고 요청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이? 불교 국가 고려를 그대로 이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요거든 그 전국이 다 불교니까 우리는 그 문화 바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조선하니까 승유업불 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불교사가 없어진 것처럼 생각 그런 그 오해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세종 때 석보상절, 이게 석보상절이 부처님의 일생이거든요. 예, 이때 수양대군 주도로 이렇게 하고 참불가인 월인 청강지국도 짓고 또 월인 석보 이것도 간행하고 강경도감 만들어가지고 역경사업 한글 한문으로 된 경전 한글화 작업이죠. 법화경, 금강경, 능엄경, 수심결, 몽산법어 이런 것도 하고 또 효령대군이 스님이었습니까? 응. 당연히 또 김수원, 신미 두 분은 형제고 이런 분들이 다 역경사업에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그 세조 때 했던 능엄경이랄지 금강경 지금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봐요. 금강경 오가이 같은 거 이런 것들, 능엄경 같은 거. 또 연등 행사도 하고 수륙제도 하고 연등 행사는 이제 사팔 행사로 석가탄질 봉축 행사로서 많이 이제 했었고 수륙제는 또 물과 땅에 퍼져 있는 헐령 또 귀신들의 고통을 구제한다고 이제 많이 왕실에서 했었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은 병이 나면은 또 약사법회 같은 거 하면서 기원도 하고 이렇게 조선 전기에는 그 불교의 힘이 그대로 이렇게 많이 이제 살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성종 이후 연산군 중종 이후 때 조금 이제 정책적으로 완전히 좀 힘들었었는데 다시 명종 때 문정하후가 명종이 어려가지고 섭정을 했잖아요. 이때 이제 불교를 후원해서 보우 스님, 저 태고 보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선종 판사로 해서 승과하고 도첩제를 다시 이제 실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정왕후가 돌아가시니까, 제주도 유배당해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이때, 서산대사가 승과에 이제 하고, 또 삼명대사도 승과, 이렇게 통해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승과를 통해서 중앙에 진출을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크게 활약을 하는 것이죠. 임진왜란 때 바로 우리 승병들의 활약이 한 것은 따로 공부를 해야 할 만큼 이렇게 많습니다. 공주갑사의 영규랄지 그 뒤로 이 전투도 했지만은 산성 축조 같은 그 후방 지원, 군량운송 같은 거, 많은 평양성 탈환, 한양 수복 전투 이런 것들도 하고 나중에 또 차명대사는 또 외교로서 외교 사절로서 외교에 관여해서 일본하고 포로 협상하고 일본에까지 또 영향을 줬던 그런 이야기도 많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묘양산 투충사, 밀양 표충사에 이렇게 다 올려져 있죠. 또 대흥사에 표충사에 있죠. 서간대사 매년 행사도 하고 또 정묘호란 때도 활동을 많이 했고 또 이제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 서산문도 하고 이제 부유문도 서산하고 부유는 이제 형제 같은 사형사제인데 같은 것인데 당연히 이 서산대사는 그 문파가 이렇게 직접 승병으로 참가해가지고 사세가 많이 이제 영향력이 컸고 부유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불교의 명맥으로 이렇게 쭉 흘러옵니다. 서산 대사의 후손들은 우리는 이제 태고 스님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그 태고 법동설이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부유 스님은 이 태고 보호하고 보호 스님을 많이 이렇게 또 모셨어요. 그래서 성광사가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문도가 한 400년 이렇게 이어오잖아요. 근데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부유문도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부유문도가 보조스님을 이렇게 받들면서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몇십 년 전에 효복문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린선사가 700년도쯤에 이렇게 성광사를 이렇게 창건해가지고 400년 정도 살다가 보조스님이 들어와가지고 한 400년. 그 다음에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부유스님, 그리고 이제 해방 전으로 효봉스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쭉, 그러니까 해린선사, 보조스님, 부유문도, 그리고 효봉, 이렇게 이제 성광사가 이어진 거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이 이제 문파가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도 조계종은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뭐냐면은 경허 스님 쪽 수덕사 문도냐, 용성 스님 문도냐 이렇게. 용성 스님 문도로 이제 이 성철 스님이 유명하고 수덕사 쪽에는 수월, 해월, 망공. 이분들의 그 문도가 수속사, 덕숙문종, 문중,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용성문중, 이런 식으로. 이러한 영향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몇 분만 더 해가지고 조선시대까지 간단하게 봅시다. 이 책에는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태고 법통설은 이 고려 말 태고 보호스님의 임재종 법맥이 이 조선시대 보호스님을 통해서 휴정스님, 서산대사에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또 부유문도에서는 이 서산문도와 같이 보호의 이상을 인정한다. 이 말은 지금 이제 바로 그 전에 이제 보호스님이다. 여기 저 조선시대 보호법통설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 때 승군이 많이 활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보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 위상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절들 언제 지었냐고 보면은 임진왜란 때 한번 불타졌고 다시 짓고 6.25 때 한번 다 모였고 다시 짓고 되게 그런 역사가 다 나와 있죠. 이게 큰 모두가 다 돼요, 모두가. 이때도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이제 절 새로 지어야 될거 아닙니까? 거기다 타버렸으니까 당연히 나라에 도와줘야죠. 또 백성 신도들도 힘을 썼고. 응? 그래가지고 이때 참 많은 절들이 창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왕을 52년이나 했어요. 근데 영조가 불교를 많이 도와준 여기입니다. 52년 동안 왕이 딱 해주니까 많이 올라오고. 정조도 아주 영민한 왕이었거든요. 정조가 공부로 하면은 뭐, 세종 못지않게 정조는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신하들 앉혀놓고 맨날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시험 보고, 테스트하고, 돌아다니면서 또 시험 봐요. 한쪽에서만 게 아니라 다 채점하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분도 처음에 불교를 잘 몰랐다가 나중에, 어느 스님인가 생각이 안 나네. 만나가지고,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아, 이 불교 심적으로, 종교적으로 불교에 아주 또, 공부를 하고 도와줬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 영주사를 창건했던 거 아니에요. 영주사. 수원 영주사. 영주사가 7개월 만에 완공이 되었답니다. 얼마나 막 급속하게 진행을 하고 막 많이 도와줬으면. 수원 그성 축조할 때 같은 그 도시계획 속에 넣어가지고 그냥 7개월 만에 그냥 그큰 사찰을 다 완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조도 굉장히 이렇게 불교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부터 이 스님들 보면은 여러분 이제 고승길처럼 보면은 많은 스님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이 조선 4대부들도 이제 종교적으로 마음의 수양을 이 불교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님들하고 교류가 많이 나와요. 초희 스님도 김정희 아주 유명하죠. 그분뿐만 아니라 그 조선시대 후기에 우리 불교계를 이끌어온 많은 그 스님들을 보면은 이 선비들과 교류를 통하면서 그 많은 그 신문을 이렇게 나누고 또 조선 후기에 그 노론을 이끌고 온 많은 그 권문세가들, 조씨들이나 민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이 종교적으로는 불교를 많이 이렇게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경상도 쪽에서는 지금도 거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불교였잖아요. 그 불교 국가로서의 그 모습이 좀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불교를 높이 이렇게 받들고 공부하고 이렇게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제 고려 여기 6.25 전후해가지고 일제시대도 전후해서 여기 평양이나 북한 쪽에 기독교 세력 또 이게 전라도나 서울이나 이쪽에 이제 일부 기독교 그때만 하더라도 이승만 때만 하더라도 3%밖에 안 됐어요. 아니 기독교 인구가 3%도 안 됐어. 근데도 장관들 50% 이상을 다 기독교로 채웠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25 후에 해방되고 나서 미 군정과 이승만이 좀 편파적으로 기독교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그런 것이지 그 전에는 사람들은 집에서 제사 지내면서 유교적인 문화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들어있긴 했지만은 다 기본적으로 불교적인 그런 그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큰이 절은 공식적으로 뭐 본사급 이런 절들은 이렇게 새로 만들지 않았지만은 암자 특히 암자들이 이런 데를 많이 이제 복원됐어요. 옛날 절터 같은 데 많이 이렇게 이제 유지를 해가지고. 하는 스님들이 힘들게 힘들게 연명해 왔어요. 한마디로 먹고 사는 농사를 같이 하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그 명맥을 쭉 이어 나왔다가 드디어 이제 보면은
조그만 절들은 1980년대, 90년대 이후로 많이 이제 복원도 되고 그랬죠. 아직도 이제 뭐 옛날 절다 복원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옛날의 역사가 이렇게 왔다 하는 것을 좀 간략하게나마 보고, 사실 조선 후기 시대에 이제 우리 스님들이 힘들게 왔던 이야기들은 못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근대 이후는 뭐 가지도 못하고, 고려 시대와 조선 전기까지만 조금 봤는데, 불교사 의해라는 이 책에는 너무 짧게 나오고 간략하게 나와서 여기다 살을 붙이면은 시간이 가버리고 빼자니 이야기가 안 되고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딱딱하게 책을 통해서만 하지 말고 소설, 뭐 드라마, 뭐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해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아, 이게 어느 시대에 어떤 흐름에 의해서 지금 이 모습이구나. 혹시 절을 다니시거나 유명한 관광지를 가거나 불교 유적이 있으면은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생활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냥 좀 아쉽지만 미력하나마 한번 그본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